인절미들, 또 전이콩 쌤이에요.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인비전라인 주의사항 제 4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4편 마지막 주의사항이에요. 대체 뭘까요? 자, 오늘은 장치번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인비전라인 장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17번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는 48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48개 장치 중에 17번째 장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를 끼고 있으면 아, 나는 17번 장치를 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Understand? 비닐봉지에도 숫자가 적혀 있어서 아, 내가 17번이구나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치 안에도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프린팅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전라인 로고 문양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이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꽃무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U22N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U가 upper, 상하, 윗니, 22번 장치란 뜻이에요. N은 넘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22번 뜻하는 것이고, 아래쪽도 볼게요. L22N 적혀있죠? 그래서 이것도 lower, 아랫니, 하악을 뜻하고요. 22번 장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몇 번 장치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과를 갔어요. 치과에 가서 치과 위생사 선생님분들이 환자분 몇 번 쓰고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 17번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대견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머, 본인이 장치 몇 번 쓰고 계신지 알구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인절미 여러분들께서 장치 번호를 본인이 몇 번 쓰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총 50개의 장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절미 여러분들이 25번을 끼고 있다. 그러면 진도율을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반은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인절미 여러분들 모두 본인이 몇 번 끼고 있는지는 꼭 알아두기. 자, 여러분, 이렇게 인비전라인 주의사항 총 4편의 영상을 보고 오신 게 맞으시겠죠? 이 주의사항을 잊지 마시고 꼭꼭 지켜주시고 예쁜 그리고 멋진 인절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응원할게요. 열심히 교정해서 꼭 예쁘게 마무리합시다. 안녕.